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올해 기사생 뱀띠를 보면 작년부터 삼재가 들어와 있었죠. 근데 이 기사생 뱀띠들이 지금 뭔가 움츠려 있는 상태예요. 뭔가 새로운 의미 자체가 작년부터 들어오기는 했으나 발동을 잘 하지 않고 연인에 잘 나가던,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거를 행하고 왔었다면 올해는 뭔지 모르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연인,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말을 좋게 아무리 해도 상대편이 내 말을 좋게 들어주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생각해서 말하면 그 소리를 까시도 친 소리로 듣는 그런 해년이에요, 올해가. 연인과 이별을 자주 할 수 있고 충돌할 수 있고 또 올해 싱글족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걸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요 분들은 올해 가급적이면 누군가를 상대를 이 뱀띠분들이 사람은 상당히 좋으나 한번 내가 독을 탁 품고 얘기를 하면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에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32살 뱀띠를 찾았습니다. 39살 개띠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성격이 조금 급한 분들이 많아요. 조금 일방통행, 직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뭐 나는 아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이 39살은 결혼을 했다면 이별자를 갖고 있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인이 됐든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분이든 뭔가 내외간에 부딪히는 충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자칫 잘못하면 나는 너랑 도저히 살 수 없다. 법정에 가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걸로 보여지세요. 43살을 보면 결혼을 하는 것도 늦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재혼을 하거나 또 삼혼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지금 무오색 말띠분들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직선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신 분들인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는 좀 완벽 추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첫 번째 결혼에서 부딪히시는 분들 또 재혼에서 부딪히시는 분들 또 삼혼까지 가시는 분들 중에 충살과 함께 부딪히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충은 내가 조미 먹는다예요. 우리가 옷장에 조미약 넣어놓잖아요. 조미약을 넣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미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조미약을 넣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무오색 말띠분들이 조미약이 꼭 필요할 정도로 연인과나 또는 남편과의 조미 먹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그런 해년이라고 보여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끼는 12수도 같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말 조심을 좀 다 해야 해요. 그렇죠. 웬만하면 올해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뱉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뒤로 물러서서 이야기를 하셔야 상대가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내가 정말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세 분의 성격들이 거의 다 일방적인 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편해지실 걸로 보여지십니다.